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펄벅의 숨은 꽃 장편 소설입니다. 펄벅은 새삼 소개할 것도 없이 돼지 삼부작으로 세계에 명성을 떨쳤으며 1938년 미국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유일한 여류작가면서 우리나라 배경의 작품도 쓰고 수차례 다녀가기도 하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외국 작가십니다. 생애 전반을 중국에서 보낸 여사는 무려 85편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북경에서 온 편지 여자의 천막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숨은 꽃은 여사가 60세인 1952년에 그 원숙한 필치로 국제연애결혼을 다룬 작품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사회가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 사실성과 아기자기한 이야기의 전개가 돋보이고 그 주제의 참신성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숨은 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연면이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꽃 지연이 펄벅 제1부 정원은 고요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폭포 소리 때문에 단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정원 안의 모든 것은 언뜻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사실은 지극히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것이었다. 정원의 고요함 역시 그렇게 일부러 꾸며진 것인 듯 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작은 폭포도 펌프로 물을 바위 뒤쪽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만든 것이었다. 높은 돌담을 등진 채 반쯤 대숲에 가려진 둔덕은 이 도시의 뒷산의 벼랑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층층이 쌓인 바위를 타고 내린 폭포수는 맑고 깊은 연못 속으로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다. 가시가 휘어진 색으로의 커다란 노송이 연못 쪽으로 기울어져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깊은 산속 숲의 전경 그대로였다. 정원 북쪽에 있는 집은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었다. 규모는 컸으나 지붕들은 낮았다. 대나무들은 그 지붕의 한쪽 끝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고 종이로 바른 창살이 마치 커튼처럼 보였다. 집은 목조 건물이었는데 오랫동안 칠을 하지 않아 세월만큼이나 은회색으로 빛났다. 계절은 봄이었다. 회색빛 나무의 부드러움 속에 진달래꽃들이 한창 어우러져 피어있고 햇볕을 받은 꽃잎이 붉고 노랗게 오렌지 빛으로 빛났다. 낮이었다. 서재에서 원고를 쓰고 있던 사카이 박사는 잠시 머리를 들어 열린 문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그는 만년필을 놓았다. 그리고는 다리가 저리지 않다는 데 대해 은근한 자존심을 느끼며 다다미에서 일어섰다. 젊은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후 다시 제 나라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는 몇 년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낮은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대로 몇 시간씩 글을 쓴다는 것은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꼭 해내고야 말리라는 오기가 생겼다. 그 결심은 곧 그가 미국에서 고국 일본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확고한 것이었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수용소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에게 일본으로 송환되거나 수용소 안에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송환되는 편을 택했다. 그러하여금 완전히 자기네의 조상들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 같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교토 교외에 있는 가즈코 남작의 오래된 저택을 샀다. 전쟁으로 가난해진 가즈코가는 중국에서 자식들이 전사하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남작 자신은 규수의 운젠 근처 산중에 있는 절간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의 부인은 친정으로 보내졌다. 가즈코의 가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대신 이 집은 지금 사카이 시오당과 그의 부인과 딸 요시에의 것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요시에보다 5살 위인 겐상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족이 미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겐상은 수용소로 들어갔고 거기서 미국 군대의 자원에 나갔다. 그 후 그는 이태리 전선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이 사건은 사카이 박사로 하여금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교토는 전쟁 중에도 파괴되지 않았고 몇 개의 근대식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천년 이상 내려오는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 소수의 근대식 건물이라는 것도 히가시 홍간지나 또는 대물림으로 지붕을 잇는 기공들이 그들의 기술을 자랑이라도 하듯 두터운 지붕을 잇 궁전의 건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궁전들의 정원에서 사카이 박사는 그의 조국의 옛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 여기서 그는 바위, 돌, 그리고 물의 흐름의 배치라든가 관목을 심는 양식이라든가 이끼를 입히는 방법 등의 어떤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카이 박사가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집의 정원을 꾸민 거나 다름없었다. 사카이 박사에게는 그 중에서도 가츠라 별궁에 있는 쇼킨 데이의 정원이 제일 아름다워 보였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라든가 외나무 다리, 나무들과 감목들이 가까운 듯 먼 듯 배치된 전경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는 점령군이나 점령군의 사령관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은 채 떨어져 살았다. 그가 이 교토 시내에서 인류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한 이래 그의 지위는 안정되었으며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치료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신중하게 대했으며 은퇴한 명문 귀족들에게도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근대식 병원에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하우리로 갈아입고는 영양실조에 관한 논문을 썼다. 영양실조 부문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온 후 여러 해 동안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관심사이기도 했다. 정원으로 나가기 전에 그는 만년필을 조심스레 닦았다. 그의 집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국식인 것은 이 만년필 하나뿐이었다. 붓글씨는 너무나 시간이 걸렸다. 하기는 대개의 일본인들이 붓 대신에 연필과 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미국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펜은 사실상 일본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제 펜은 미국 것보다 더 낫다고까지 생각될 정도였으므로 그러나 연필심만은 너무 굳었다. 가볍게 열 수 있는 흰 종이로 바른 넓은 창살문 곁에서
사카이 박사는 새삼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정원의 정취야말로 그만이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정원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그는 지난 밤새 떨어진 나뭇잎이나 새로 만들어진 개미집이 행여 정원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질서를 헛들어뜨린 것은 아닌가 하고 두리번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사를 나무라면서까지 정원사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겨 입속으로 가만히 불경의 한 구절을 외웠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정말 보고 싶었던 햇볕에 빛나고 있는 정원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을 LA의 시끄러운 거리에서 보냈다. 근교에서 다슴마지기의 땅을 붙이고 있던 양친을 도와 꽃과 채소를 팔러 다녀야 했던 것이다. 그 생활은 대학 시절에까지 이어졌지만 그는 의과대학의 장학금을 탈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명상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일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섯 구멍짜리 퉁소 불기를 배우듯 저녁마다 명상하는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전쟁이 끝난 지금 그에게 남겨진 걱정거리라곤 단 한 가지, 그의 딸 요시에에 관한 것뿐이었다. 요시에가 그들 부부와 함께 귀국한 것은 15살 때였다. 요시에가 미국을 떠나온 것은 부모에게 복종했으라기보다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나이에 당황함과 두려움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요시에와 친하게 지냈던 미국인 친구들은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자 요시에에 대한 태도를 싹 바꾸었고 요시에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웃거나 다정한 얼굴로 요시에를 대하지 않았다. 요시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시에 할아버지로부터 채소를 사들이던 채소 장사 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폴리 앤드류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폴리, 우린 거성과 다름이 없지 않니? 아니야, 절대 거성과 같지 않아. 넌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난 내가 미워. 폴리의 대답이었다. 요시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며칠 후 부모를 따라 쓰라린 가슴을 안고 말없이 배에 올라탔던 것이다. 그녀의 출생지이며 그녀가 아는 유일한 말을 가진 미국이, 그리고 자기의 나라로 기꺼이 알아왔던 그 미국이 그녀를 배척하고 경멸했던 것이다. 요시에는 아직도 일본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일본의 여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튼 요시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안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아직껏 동요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미래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카이 박사는 이러한 딸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것이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지금 요시에는 20살이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결혼은 너무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녀가 그처럼 아름다울 경우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혼을 하게 할 것인가? 그는 딸에 대한 많은 청혼을 받았으나 딸이 족속에서 거절할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딸 앞에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는 딸 요시에와 결혼에 대해 토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자기의 부인인 하루코에게도
그런 말을 딸 앞에 내놓지 못하게 해왔다. 사실인즉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 문제를 그는 자기 힘만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잘못 말했다가는 요시에는 결혼을 전적으로 거부할런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문가에서 조사하다가 지퍼로 만든 슬리퍼를 게다와 바꾸어 신고 연못으로 걸어내려갔다. 그리고는 그 목가에 서서 작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시 소생하는 생명을 품은 봄 공기는 부드러웠다. 그는 공상을 엄격히 억제할 줄 아는 인간이었으며 자기 스스로가 다감해지는 것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런 것보다도 딸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컸던 것이다. 올 봄에는 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지난해 딸은 무척 초조한 상태였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어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심리학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마음과 몸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간에 서로 늘 따라다니는 것이요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매일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쓴 원고를 100페이지 정도 타이프로 옮기도록 해 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날씨는 이미 더워졌고 요시에의 초조한 심리는 맥빠진 태도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퍽 온순해 보이지만 요시에가 열정적인 성격을 감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결혼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하울이 소매 속에 가려워져 있던 팔목시계를 힐끗 꺼내보았다. 병원에서는 양복을 입었으나 집에서 뜰러 나갈 때에는 게다를,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그리고 허리에 오비를 두르는 고무스레 한 명주 하울이를 입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었을 때 그는 자유스러워짐을 느끼는 것이다. 거의 오후 1시였다. 딸애가 돌아와야 할 때가 벌써 지났다. 요시에는 어디를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을까? 물론 점심은 준비되었겠지만 하녀는 아직 그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분명 부인은 요시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원의 정취에 젖어있던 그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만일 요시에가 15분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않으리라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평범하고 조용한 부인을 사랑했으나 식사 때에 요시에가 자리를 같이 할 때엔 밥맛이 더 좋았다. 그러나 그는 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15분 후에는 요시에가 없더라도 식사하러 방으로 들어갈 것이며 점심이 끝날 때까지도 요시에가 오지 않는다면 음식상을 내가라고 이를 것이다. 집안의 질서를 흐트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2시가 되면 환자들을 보기 위해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꼭 15분 만에 요시에는 돌아왔고 그따위 결심은 필요 없게 되었다. 자갈길을 급히 걸어오는 구두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하녀가 반가워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다. 사카이 박사는 여전히 연못을 내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은 딸의 의무였기 때문이었다. 이내 딸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제 돌아왔어요. 사카이 박사는 미소도 띄지 않은 얼굴로 마지못해 돌아섰다. 퍽 늦었구나. 아버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딸은 대답했다. 요시에는 햇볕을 온몸에 받으며 정원에 서 있었는데 사카이 박사는 딸의 아름다움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같은 모습으로 대학에서 내내 시내를 걸어왔단 말인가.
검은 머리는 윤기가 흘렸고 커다랗게 빛나는 두 눈은 새별 같았다. 더위 탓인지 뺨은 분홍빛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갰다. 집에 온 지 불과 몇 분 동안에 요시에는 학교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하늘한 푸른 기모노로 갈아입었다. 어째서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지? 아버지는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미군이 때를 지어 거리를 지나갔어요. 참 많이요. 그래서 모두 멈춰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딸이 설명했다. 그래, 너는 어디서 기다렸니? 사카이 박사는 따지듯 물었다. 병원 문 앞에 몸을 피해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기를 쓰는 떨어져 있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사카이 박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자. 난 병원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병원에 늦어서는 안 돼. 내가 그래 보아라. 젊은 의사들이 내 본을 받지 않겠니? 아버지의 의사로서의 강한 의무감에 감동된 요시에는 재빨리 사과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께서 일본말을 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시에는 일본말로 끝내긴 했지만 영어로 말할 때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게지? 사카이 박사는 뒷짐을 지고 앞장서 그러며 좌우를 보았다. 저 진달래꽃 좀 보아라. 저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지 않니? 참 이쁘군요. 딸이 되받았다. 그는 짐짓 딸의 목소리를 속으로 저울질해보며 딸의 얼굴 표정이나 겉모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꿰뚫어 보았다. 딸이 결혼하기까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또 다음의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딸이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요시에는 점심 먹는 동안 아버지가 몰래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에 대해 예민했고 또한 자기에 관한 아버지의 걱정도 잘 알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사카이 박사는 딸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랐으며 또한 본바탕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앞에서 딸의 조심성이 그렇게 완전했음에도 그는 이 완전성이 딸의 본성은 아니려니 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사카이 박사의 견해는 옳았다. 딸은 이 집안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만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넘쳐 흐르는 정력 탓이었다. 이 정력에 대해 딸은 때때로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가 15살이 되기까지 고기와 채소와 과일을 먹고 또 풀과 클로바로 살찐 소의 젖을 먹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여튼 요시의 몸은 힘과 육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요시의 마음은 열정적이었으며 또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요하고 창백한 다른 일본 처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요시에에게 미국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그녀는 그 별명이 썩 싫지는 않았다. 너는 꼭 미국 여자처럼 걷는구나. 미시마가 하루는 말했다. 비록 도쿄나 오사카에서와 같이 많지는 않았으나 이 도시에서도 몇몇 미국 여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 요시에도 그들을 보고 과연 자기의 걸음걸이가 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발가락을 굽히지 않는 데다 그녀의 두 다리는 늘씬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리걸음을 걷는 하루라는 키 작은 친구를 좋아했다.
그녀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녀에게 느껴지는 활기찬 정력 때문인지도 몰랐다. 식사는 미국에 있을 때처럼 빵과 버터, 우유, 고기는 아니었지만 채소와 생선, 쌀밥을 실컷 먹곤 했다. 누가 널 의학박사의 딸이라고 생각하겠니? 넌 꼭 농부의 자식처럼 먹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오늘도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음식이 놓인 낮은 밥상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하녀는 세 사람 앞에 오칠을 한 그릇에 푸른 상추와 무조각이 떠있는 맑은 국을 차려놓았다. 세 그릇의 고기와 채소가 담긴 그릇이 상 한가운데 놓여졌고 하녀 유미는 나무밥통에서 황금빛과 검은빛으로 칠을 입힌 밥공기에 밥을 퍼놓았다. 각자 앞에 밥공기를 갖다 놓을 때마다 유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일본의 점령군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수입된 이래 머리를 너무 깊이 숙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사카이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라고 일렀다. 유미는 기꺼이 사카이 박사의 말을 따랐다. 그것은 적어도 주인의 특별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실 일본식으로 따지자면 주인이 부인과 딸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유미는 다른 집 하녀들로부터 미국인들은 가족끼리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얻어듣고 있던 터였다. 따라서 이 집 주인은 정말 일본인보다는 조금 못했으나 미국인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민한 주인에 대한 이 같은 규정에 스스로 만족했다. 사카이 박사는 몰래 딸을 관찰하면서 혈색이 지나치게 좋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발그레 하던 양볼이 아주 새빨갰던 것이다. 미국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햇볕에 서 있었단 말이냐?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랬어요. 요시에는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양산을 집에 두고 갔었어요. 햇볕이 그렇게 따가운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아침을 먹었을 땐 하늘이 흐려 있었잖아요. 비를 지닌 바다에서 온 구름은 낮이 되면 개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넌 그걸 몰랐지? 아버지는 타이를 든 말했다. 사카이 부인은 딸을 바라보았다. 넌 정말 얼굴이 너무 햇볕에 그을렀다. 식사가 끝난 뒤에 얼굴에 분을 바르렴. 그런 뺨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천해 보여 못 써. 난 외딸이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요시에는 입을 쑥 내밀어 보이고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자꾸 뜯어보시는걸요? 양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도코노마를 내일은 깨끗하게 다시 꾸며야겠어요. 사카이 부인이 말했다. 도코노마는 마당을 향해 있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상으로부터 훨씬 떨어진 그곳에는 새싹이 나온 버들가지와 매화꽃가지가 조그만 항아리에 꽂혀 있었다. 어제 요시에는 시들어가는 매화꽃 밑에 청동으로 만든 개구리를 놓았었다. 도코노마에는 세 가지 물건만을 놓을 수 있었고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딸에게 가르치기 위해 시내에 사는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여선생을 한 사람 구해드렸다. 여선생은 가츠라 강가에 있는 조그만 회색빛으로 칠한 집에서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마르고 키 작은 과부였다. 내일은 복숭아꽃을 꺾어다 놓겠어요. 요시에가 말했다. 복숭아꽃가지와 화분에 심은 장미와 소경을 함께 갖다 놓는 게 퍽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험악해지던 분위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부드러워졌다. 요시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생선 접시를 양신 앞에 조심스레 내밀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불쾌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그들 남매는 분명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빠와 함께 미국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쯤 오빠는 약혼했던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요. 또 어린애도 있을 것이며 물론 누이를 초대했을 것이다. 오빠와 약혼한 여자는 얼마 동안 상복을 입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그 뒤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시에는 그녀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키가 작고 명랑했으며 둥글고 흰 얼굴에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진 일본 처녀였다. 그 처녀는 밝은 빛의 양복을 입고 조그맣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으며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뽑힌 적도 있었다. 요시아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녀는 그렇게 제일 가는 미인으로 뽑혔을 때 무늬를 수놓은 옷을 입고 멋지게 곱슬거리는 머리에 함석으로 만든 왕관을 쓴 모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의 목사였다. 사카이 일족은 대대로 불교도였던 탓에 그녀의 가성이 기독교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불교도야말로 이교도가 아닌가. 이것이 요시에의 오빠와 양친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다. 사카이 박사는 자기의 아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오늘날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정되었던 결혼식 날이 왔을 때 요시아의 오빠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가족은 아리조나에 사카의 가족은 이 교토에 있었던 것이다.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 결혼식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는 없었으나 요시에는 양친이 이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정원에 나가 높은 바위 뒤에 숨어 오빠를 생각하고 혼자 눈물 지었던 것이다. 미스 다카시 씨가 차를 마시자고 나를 청했는데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말을 건네었다. 초대장은 닷새 전에 왔는데 시간은 바로 오늘 오후다. 사카이 박사는 상을 물리고 그가 좋아하는 녹차를 조용히 마셨다. 미스 다카시 씨는 그의 환자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수술하기도 어려운 난치의 황달병 환자였다. 미스이 씨는 아직도 그리 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 아들 중 하나는 소련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둘째 아들은 중국의 남경을 공격할 때 전사했으며 막내 아들은 지금 청년이었다. 미스이 씨는 이 셋째 아들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어쨌든 이 아들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였다. 새 헌법에 일본은 다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점령군 당국에 의하여 명령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위해 미스이 씨는 돈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었다. 어쩔 수 없이 군인으로 나가게 되어 사회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전쟁의 희생이 된 두 아들을 교육시킨 것은 미스이 씨에게는 헛된 수고였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고보리는 지금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미스이 일족은 오랜 가문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교토에 있는 일가만 유력한 것이 아니었다. 미스이 씨가 무척 보수파인 것이 확실한 것은 전쟁이 끝나자
없고 다도해를 연 유일한 사람이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언언한 끝에 사카이 박사는 점령기간이 지나 독립이 회복되면 가장 조용한 장소인 자기 집 정원 한 구석에다가 찻집을 하나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많은 젊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낡은 차 마시는 모임을 우습게 여겼으나 사카이 박사는 자기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일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고려의 관습과 예식을 부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도에는 맛있는 음식과 자연과 예술에 대한 명상을 통해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졌다. 점심을 적게 먹은 것도 오늘 오후에는 젠사이로부터 시작되어 생선이 나오고 그리고 오락시간이 있고 채소 접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뜻한 수프와 고기가 나오면서 끝나는 유쾌한 메뉴의 다도회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또한 거기에는 부드러운 가루와 오래된 나무의 어린 잎으로 만든 진하고 향긋한 녹차도 나올 것이다. 4시간에 걸친 다도회가 끝난 뒤에 혹 그는 미서이 씨와 사담할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르긴 했지만 만일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점잖은 늙은 미서이 씨에게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권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작만 되면 이야기는 자연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셋째 아들로 화제가 넘어갈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카이 박사가 그 전에 두 번이나 그렇게 했듯이 그가 애지중지 여기는 외딸 요시의 문제로 슬쩍 이야기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나 딸이나 서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일도 없이 식사는 조용한 가운데 끝이 났다. 미스의 씨의 셋째 아들 고보리는 지금 결혼할 나이였다. 사실 그는 요시에보다 두 살 위였다. 옛날 같으면 양편 부친이 모든 것을 다 꾸며 놓을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인명과 가옥 이상의 것을 파괴했던 것이다. 사카이 박사는 아직 딸에게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그의 부인에게는 고보리가 어떤 결혼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요시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두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은 딸에게 이것을 되풀이해 들려주었다. 요시에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뭐라고 결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불안을 느꼈고 고보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물론 고보리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여자라도 잘생기고 교양있고 진실하고 자존심이 있는 젊은 남자를 싫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시에는 가끔 그를 만났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다. 고보리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녔으나 일요일이면 항상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바로 2주일 전 벚꽃놀이 하던 날 요시에는 그 남자를 만났다. 눈이 갈색이고 체격이 장대한 젊은이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낯을 붉혔으나 요시에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마음이 편했었다. 고보리는 보기 드물게 흰 얼굴인 데다가 이마가 번듯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것을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었다. 요시에는 그 청년의 맑은 피부빛과 붉은 혈색에 감탄했고 또 그가 입고 있는 미국에서 주문해온
회색 양복을 보기 좋다고 미국식으로 솔직히 칭찬했다.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보리를 사랑하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남자의 부인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욕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랑에 의해 그것이 충족되기를 갈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보리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끌리지 않았으며 그녀의 욕망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었다. 요시에는 애정으로 가득 차 빛나는 남자의 큰 눈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해 퉁명스럽게 대답해 주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억제해야만 했다. 그녀는 고보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만한 표시를 조금 더 하지 않았는데 그는 무슨 염치로 그녀에게 그렇게 노골적이고도 열렬한 사랑의 표시를 한단 말인가. 이런 반항적인 생각을 하며 그녀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끝내고 양친에게 인사를 한 다음 상에서 물러났다. 요시에는 곧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인사를 받고 차찬 너머로 물끄러미 그녀를 쳐다보았다. 요시에는 양친 곁을 떠나 자기 방으로 돌아가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햇볕에 탔다는 자기 뺨에 대한 말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자 대신 얼굴을 가려줄 초록빛 비단 파라솔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지금 입은 옷은 흰빛과 초록빛 줄이 있는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미국식으로 재단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요시에는 요즘 미국에서는 스무 살 난 처녀들이 이런 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셔츠는 긴 데다가 끝은 단추로 여미도록 되어 있었고 스커트는 정강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다. 칼라도 높이 세워진 것이었지만 집에서 나오자마자 단추를 풀어놓았으므로 신선한 공기가 목덜미로 들어올 수 있었다. 요시에가 정원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는 고요했다. 미국인들이 시내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아마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그녀는 상상했다. 번번이 그들은 도쿄나 오사카에서 휴일을 보내기 위해 교토에 놀러왔었는데 요시에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들이 여행 가이드북에서 고려의 일본 문화가 이 도시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읽은 모양이었다. 중국과의 전쟁 중에도 일본군이 북경을 파괴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로 미국 비행사들은 교토를 폭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요시의 아버지는 교토가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미국인들이 문화 같은 것을 이해하리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야만성과 미국식 저속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 거다. 사카이 박사는 때로 이렇게 불평을 하곤 했다. 가끔가다 요시에가 자기 아버지를 극단론자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비난 가운데 이것도 그중 하나라는 것을 요시에는 잘 알고 있었고 만일 솔직히 자기 의견을 말한다면 아버지와 큰 싸움이 벌어지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침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침묵하려고 했음으로써 사카이 박사는 고래의 일본 풍습을 다시 살리고 그 신앙을 몸에 지니고 일본말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추방한 미국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시는 생각했다. 다도회란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다 자란 어른들이 조그마한 집 속에 엄숙한 얼굴을 하고 앉아
가루차로 만든 수프를 기다리며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아버지 말에 의하면 차에는 비타민 성분이 많을 뿐 아니라 그보다도 다도회를 통해 정신 수양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우며 또 차 자체가 몸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시에는 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 그녀는 양친과 함께 미쓰이 시댁에 차 마시는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차노유라고 불러야만 한다고 고집했지만 딸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다도회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정신적인 표현은 엄숙하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번거롭다는 느낌을 주었을 따름이었다. 그녀의 생각에는 그 모임이 있기 전에 몇 시간을 소비해서 지은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미스이 씨는 그 모임에서 짧은 정형시인 하이꾸를 적극적으로 읊었다. 그러나 요시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하이꾸를 짓기 위하여 그보다 앞서 여러 시간을 소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고부리를 좀 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으랴. 요 다음에 고보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녀는 그 말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또 즐기면서 그것들을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더 강조하며 그녀는 큰 거리를 걸어갔다. 어머니라도 이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요시에가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면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 것이 분명하다. 또 딸이 말을 그만둘 때까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참을성 있게 앉아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가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떼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요시의 열정적인 미국인 기질을 딱딱한 일본인 성질이 덮고 있는 셈이었다. 그녀의 성격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표면은 냉각한 용암으로 덮인 화산가도 같았다. 요시에는 햇볕 속을 걸어가며 길 좌우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가 걸어가는 뒤를 따라 양산의 그림자가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어제 비가 내렸던 탓인지 고목들과 가지가 휘어진 관목들도 새파래졌으며 한창 어우러져 핀 붉은 진달래 꽃은 정원마다 공원마다 봄을 노래하고 있었다. 고개를 높이 쳐들고 그러며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었다. 힘이 그녀의 혈관 속을 줄기차게 돌았고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팔을 휘저으면서 뛰어가고 싶었다. 미국에 살 때는 추울 때면 다른 소녀들과 함께 그녀는 잘 뛰어다녔다. 그들은 뛰었었다. 날개처럼 두 손을 쫙 벌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킥킥거리고 웃으며 마치 새들이 나는 것처럼 그들이 살던 교회의 나무 그늘진 길을 뛰어다녔다. 고국에 온 뒤로 요시에는 그렇게 뛰어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조그만 소녀들까지도 그렇게 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계단이나 무거운 구두를 신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을 댄 헝겊신을 끌고 다녔었다. 요시에는 병원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병원을 넘었으면 바로 그녀의 대학이 있었다. 오전에 젊은 미국인들이 지나갈 때 그녀는 여기에 피신해 서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으로 얼른 그들을 쳐다본 것 이외엔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떼밀고 하는 미국인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밀고 웃고 싸우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 학생들 같다고 말했다. 저 미국인들은 철부지들이 아니요. 그들은 서로 묻는 것이었다. 병원 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등나무에는 꽃이 한창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포도송이처럼 무거운 보랏빛 꽃송이들이 얕은 초록빛 잎사귀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등꽃과 붓꽃과 작약의 시절이었다. 요시에는 이 꽃을 좋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집 정원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바위와 소나무와 작은 폭포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것은 대나무뿐이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사용할 꽃을 채소밭에 길렀다. 그리고 집 북쪽에는 붓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요시에는 분노와 함께 감탄스러운 마음이 뒤섞인 이상한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늘 그녀의 가족이 미국을 떠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은 미국에서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는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처녀들은 젊은 여왕들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여자는 결코 여왕같이 행세할 수 없었다. 그녀들은 그들의 의무를 행하고 또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하들이었다. 그녀들이 여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일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말하듯이 미군인들이 가버리기만 하면 옛날의 일본이 아니 그보다도 더한 일본이 돌아올지도 몰랐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행동하듯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다. 미국인이란 집에 온 손님과 같아서 손님이 왔을 때 부모는 집안의 아이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을 마지못해 내버려 두지만 손님이 가버리면 아이들은 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요시에는 한숨을 내쉬고 가슴에 스며드는 부드럽고 향긋한 등나무 향내를 맡았다. 요시에는 병원 문 앞에서 파라솔을 집어들었다. 군복을 입은 젊고 키가 크고 마른 미국인 한 사람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 미국인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발을 다른 한편 발에 걸치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를 쳐다보는 요시의 눈이 둥글해졌다. 그 미국 청년이 빙글에 웃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요시에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기가 차서 입을 반쯤 벌린 채 쳐다보았다. 금발의 그 남자는 젊고 미남이었다. 남자의 눈은 붓꽃처럼 푸르렀다. 피부는 윤이나게 아름다웠다. 이는 크고 희었으며 입술 모양도 보기 좋았다. 그는 또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다. 허리띠를 졸라맨 탓이기도 하겠지만 허리는 가늘었고 어깨는 넓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요시에는 얼굴을 붉혔다. 마치 어떤 이상한 물건이나 보는 것처럼 물끄러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사실 그녀에겐 그가 전혀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오랫동안 쳐다보았었던 것이다. 이 미국인은 캘리포니아 학교 소년들을 연상시켰다. 그녀가 그 소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려 할 때 부친은 영원히 미국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지금 이 청년의 목소리는 그녀의 죽은 오빠와 비슷했고 말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던 영어였다. 혹시 영어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까? 미국 청년은 다시 물었다.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요시에는 서슴지 않고 말했다.
청년은 공손히 모자를 벗었다. 내 소원을 이뤘군요. 그리고 그는 곧 말을 이었다. 참 어려운 일이었지요. 뭐가요? 요시아가 물었다.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던 일본 여자를 발견하는 거 말입니다. 요시에는 빙그레 웃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난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나를 보진 못한 모양입니다. 남자는 말했다. 난 이 정자 밑에 서 있는 당신을 보았어요. 이것은 정자가 아니겠어요? 미국의 우리 집 마당에도 이런 등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그늘 아래 당신이 서 있지 않겠어요? 퍽 아름답더군요. 난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린 그대로 지나갔지요.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나라에 갔지만요. 그들에게는 유쾌한 여행이지요. 우리는 지금 휴가예요. 나라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마냥 내가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만 있으면 당신이 꼭 돌아올 줄 믿었어요. 나는 지금 학교 가는 길이에요. 아직 학생입니까? 대학생이에요. 제발 비켜주세요. 난 가야 해요. 늦겠어요. 정말.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우뚝 서 있었다. 그의 곱실곱실한 금발머리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의 파란 두 눈동자 탓에 금발머리가 덜 노랗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여윈 편이고 턱은 네모나고 광대뼈가 좀 도드라진 모습이었다. 말숙한 청년이었다. 난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남자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굵었으나 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안 돼요. 요시에는 간단히 대답하고 난 가야 해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어거지를 썼다. 그는 여자의 옆으로 따라 나섰다. 퍽 주저하면서 요시에는 파라솔을 다시 펴들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만약 자기를 아는 어떤 사람이 미국인과 같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말한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굉장한 노여움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발 저리 가세요. 요시에는 다시 말했다. 그녀는 자기 옆을 걸어가는 키 큰 남자에게 다시는 실손도 던지지 않고 급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일본에서도 훌륭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집을 방문하고 내 명함을 내놓으면 당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아,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노엽게 해드리려고 그러세요? 참. 왜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게로군요. 아버지는 미국에 대해 참 자상한 어른이세요. 그래요? 한때 우린 미국에서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는 미국을 떠나 이리 살러 온 거예요. 요시에는 대학 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정말 여기서 이 남자를 떼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대개의 사람들이 한 시간가량 낮잠을 자는 이른 오후 시간이라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당신이 따라오면 난 정말 입장이 곤란해요. 그렇다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남자는 포켓에서 조그만 가죽 케이스를 꺼내어 갸우뚱한 명함을 한 장 빼내 요시에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들고 서 있었다. 육군 소위 알렌 케네디.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요시에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고 말았다. 이 남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반쯤 미소를 띤 입은 매우 점잖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요시에 또한 은근히 어떤 미국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고독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그녀로서는 그곳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 동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요시에를 싫어하기까지 했고 요시에를 좋아하는 채 꾸미면서도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내 이름은 사카이 요시에예요. 사카이 요시에. 알레는 되풀이했다. 당신이 어디 사시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요시에는 몹시 괴로워하며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그러나 남자의 애원하는 듯한 잘생긴 두 눈의 힘에는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꼈다. 그녀는 웃고 싶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파라솔을 들고 병원 문 앞으로 뛰어들어가 바로 뒤에 있는 대나무 숲속에 숨었다. 알레는 문 앞으로 와서 우뚝 섰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휘돌아 보았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등나무 정자 밑에 왔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코에 스며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알레는 그 향기에 무관심했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여태 몰랐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는 가슴속까지 깊이 깊이 들이마셨다. 숨어버린 사랑스러운 처녀를 연상할 때 더욱 황홀감을 순한 꽃향기를 그는 가슴속 깊이 들이마셨다. 알지 못할 이상한 예감에 주저하면서도 그는 그 근처를 헤매었다. 어떤 욕망에 끌려 나는 지금 이곳으로 뛰어들었단 말인가. 숨어있던 요시에는 그 남자가 황홀한 표정으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자기 가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사라지자 요시에는 숨어있던 대숲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가 문 곁에 숨어있기를 은근히 기대했으나 그는 가버리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녀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었다. 젊고 잘생긴 사나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요시에는 오후 수업을 마쳤다. 그 얼굴, 자기의 얼굴과는 그렇듯 다른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그 얼굴 표정의 하나하나. 그것은 요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부분이며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숨은 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카이 박사는 다도의 모임에서 늘 그러하듯이 기분이 상쾌해져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이런 정신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집이 몇 집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는 반생을 일본식 찻집 같은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캘리포니아의 집에서 보냈으니만큼 오늘날 다도의 전문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양치는 굉장히 바쁜 데다가 새나라 풍습을 모방하기에 바빠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점잖은 늙은 일본인 친구에게 자기는 일본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낯선 인간으로 남아있으니 어떻게 하면 진실한 일본인이 될 것인가를 다시 배워야 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내가 결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설명했다. 나는 지난 내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연구하고 또 일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당신은 참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차 익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미스 이시는 대답했다. 미스 이시로 말하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일본 땅을 떠난 일이 없었으므로 약간 엄격한 얼굴을 가진 이 키 큰 의사가 완전한 일본인이 되려고 무척 애쓰면서도 미국인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반가이 맞아들였던 것이다. 미스 이시는 바로 오늘 오후에 찻집에서도 주의해 본 일이지만 사카이 박사는 너무나 쉽게 열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명상하는 정신이란 요구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스 이시는 그렇게 지적하기보다 화제를 편한 쪽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은술이 둘러진 상자 속에서 그가 무척 소중하게 여기는 가보인 찻잔을 하나 꺼내 들었다. 이 찻잔으로 말하면 죽은 내 친구의 소유물이었답니다. 그는 다도의 대가였는데 늘 이 잔으로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가 임종할 때 그는 이것을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외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카이 박사는 두 팔꿈치를 적당히 다다미에 대고 굉장히 조심스레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렇듯 고귀한 찻잔은 단순히 공중에 떠있는 그런 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었다. 미스 이시는 차를 마실 때는 왼손 바닥 위에 놓은 찻잔을 바른손으로 잡고 마시었다. 사카이 박사는 아무런 조각이나 모양도 새겨져 있지 않은 연한 초록색 찻잔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처럼 맑은 곡선과 원으로 이루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였다. 사카이 박사는 그것을 미스 이시에게 돌려주고 한숨을 내쉬며 방안을 휘둘려 보았다. 벽에 걸려있는 화폭이라든가 차통이라든가 꽃병이며 차 주전자, 화로, 쟁반 등 다도회를 위해 마련된 기구들이 단조로움 속에서 다같이 조화가 되어 아름다웠다. 다섯 명의 남자 손님들은 정좌하고 있었으며 주위 환경의 완전성으로 그들의 마음은 조용하고 편안했다. 그들은 미를 감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어서 마음이 허탈해짐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할 줄 알았고 이러한 이해성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치가 되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케 했던 것이다. 미의 본질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손이 가야 하며 건축물 도자기, 장식물 같은 생활의 조목조목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오늘 미스 이시의 찻집에 있는 붓꽃들은 두 가지로 배합된 것이었는데 하나는 봉우리채, 또 하나는 꽃이 핀 것을 긴 잎새와 짧은 잎새가 어울리도록 마련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손질이 전혀 가지 않는 듯 싶은 잎새와 꽃은 실상 굉장히 조심스레 꾸며놓은 것이며 결코 자연 그대로는 아니었다. 이 단순성이야말로 자연의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순박성을 획득하는 것이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완전히 수양된 마음이란 제일 마지막에 발전한 상태로서 평이한 경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모임과 향연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보통 향연이 끝났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으며 주인의 친구들은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는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러자 몇 분 후에 미스 이시도 한 자리에 어울렸다. 현재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데 뜻을 둔 일본 땅을 한 발자국도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사카이 박사에게 흐뭇한 만족을 주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숨어있는 모든 미국적 요소를 몰아내고 싶었다. 마음과 영혼은 텅 빈 그릇같이 되고 옛날 일본에 대한 좋고 나쁜 예전 생활 방식에 대해 오랜 시간 고요한 사담들을 주고받으며 사카이 박사는 그 자신 안에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그런 생활 양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그는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백성들 사이에나 악한 늑실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날 응접실에 앉아있을 때 다나카 씨는 설명했다. 어떠한 나라에나 교육시킬 수도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얼마간의 인간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과격한 인간들이며 또한 어떤 죄악을 창조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이 틀림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친들과 가족들을 고뇌 속에 몰아넣고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며 또 그 사회를 약하게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사들이 백여 년 전에 나쁜 시조를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시아를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서방 각국들이 일본도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었는지 누가 알 일입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과격 분사들은 그들 마음대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육군과 해군을 양성했고 만주를 점령했으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국을 만들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변동의 시초였습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들 아마 우리는 끄떡없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야말로 모든 약화의 시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나카 씨로 말하면 키가 작고 여윈 노인으로서 70년 동안 대변동을 겪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양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의 집에는 의자 하나, 서양 침대 하나 없었다. 그는 비교적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점점 곤란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그 재산을 떠듬고 살고 있었다. 최근 전쟁에서 그는 아들들을 잃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청일전쟁 당시 전사했다. 그는 전쟁을 싫어했으며 그 반동으로 불교도가 되었지만 애국주의를 고집하는 신도를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나카 씨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인도주의자로 내세웠고 미국인들에게까지도 성의껏 대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는 잔인한 일이 너무나 많았소. 다나카 씨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막는 이는 없었다. 조그만 체구의 그는 정원을 향하여 열려진 문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기울어서 가는 해가 노랗게 그를 비치고 있었다. 원자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알아보기 위해 거기에 갔습니다. 나가사키가 내 고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집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옛날부터 대대로 살아온 우리 친척 여섯 가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어떤 조그마한 가혹한 일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가득 찬 혼잡한 전차 안에서 누구를 때민다든가 하는 그런 짓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잔인성, 한순간 누구를 좀 때밀을 끌었으니 내가 이렇게 늙은 몸이니까 누가 다칠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할지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그토록 몸쓰리치게 한 마지막 참혹성에 더 보탬이 되겠기에 말입니다. 나는 개미를 밟지도 못하겠고 파리를 죽인다든가 어린애를 울린다든가 그런 짓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행해진 참혹한 일을 더 보태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말하고 타나카시는 그의 여윈 얼굴을 쳐들고 눈을 감았다. 사카이 박사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사카이 박사는 미스이 씨와 그들의 딸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음을 알아차렸으나 지금 그런 기회를 억지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뜻있게 보낸 오후였다. 그의 넋은 과거 속에 흠씬 젖었으며 또한 일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또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집 한가운데 방에서 사카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 남편이 없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녀는 남편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을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완전하게 사랑했을 것이었으나 그렇듯 존경하는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처럼 총명한 기질을 타고난 남편은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샅샅이 살펴볼 줄 알았으므로 그녀가 겸양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녀는 말 없는 가슴 속에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은밀한 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다. 애당초 그녀는 미국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차라리 많은 친구들이 사는 미국의 수용소 살이가 더 좋았다. 물론 고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같이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녀의 친구들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무료로 배급되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한가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의 기온은 건조하고 따뜻했다. 여기 교토는 지금 같은 계절에도 춥고 습기가 많았다. 정원의 물, 바다로부터 오는 자욱한 안개, 그리고 살림들은 집안에까지 습기가 돌게 했다. 그녀는 매우 깨끗한 흰 비단으로 깃을 단 진홍색의 좋은 기모노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앞끝이 두 갈래 난 백설같이 흰 무명 다비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다비 같은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친정은 가난했으며 나가사키보다는 운센에 가까운 높은 언덕 위 산비탈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 봄이나 가을에 단풍진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러 놀이를 나갈 때에는 바위 사위를 흐르는 시내 속에서 고기를 잡아 요리하곤 했다. 그렇게도 가난한 데다가 딸이 많았던 까닭에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신문에서 미국에 있는 젊은 일본 남자가 부인을 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자 딸의 사진과 이름을 적어 보냈었다. 이것이 그녀가 미국으로 가게 된 동기였다. 사카이 박사 어머니가 그녀를 택했고 이에 대해 아들은 온순한 얼굴이라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그녀는 비록 예쁘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자치고는 매우 귀여운 얼굴이었다. 손발이 두텁고 안장다리인 자기 같은 여자를 싫어할 것이 분명한 의사에게로 시집가게 되리라고는 그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사카이 박사는 부인에게 음식은 언제나 쌀과 생선과 약간의 채소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자녀를 낳은 후로 그녀는 곧잘 화도 내곤 했으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심하지도 않았거니와 더구나 아들은 그 후 전사하고 말았으니 과거는 문제될 것도 없었다. 우유를 싫어하는 아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녀는 많은 애를 썼으며 또 아들은 얼마나 울었던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아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나 강요하지 않았어야 했었다고 은근히 후회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무덤을 볼 수조차 없었다. 아들 겐상을 생각할 때 그녀의 눈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솟아났다. 그녀는 넓은 소매로 눈물을 조심스레 닦고는 왼편 손에 속에 늘 간직해 두는 부드러운 송이를 꺼내어 코를 풀었고 코푼 송이를 차곡차곡 접어 곁에 놓인 휴지통 속에 던졌다. 그녀는 많은 미국 풍습을 따라왔으나 손수건으로 코푸는 더러운 버릇만은 배우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과 그의 신발을 벗겨주기 위하여 급히 마중 나가는 하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사카이 박사도 고개를 숙여 부인에게 답례를 했다. 하녀 앞이라 다정하게 말을 붙이지는 않았다. 부인은 바로 전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남편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자 식지 않게 헝겊으로 잘 싸놓은 찻병을 집어들었다. 찻병은 뜨거웠다. 차를 막 따르려고 할 때 남편은 손을 내밀어 막았다. 차는 그만두시오. 제일 좋은 것을 막 마시고 오는 길이니. 단 한 가지 사카이 부인이 조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기모노는 그녀의 보기 흉한 휜 다리를 감춰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있을 때에는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하듯 그녀도 집에서 무명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않았지만 불쾌감을 줄 게 뻔한 자기의 보기 흉한 다리에 대해서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카이 박사는 그럴 때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지만 이것은 말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자 남편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여보, 웬일이요?
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부인의 눈에서 괴로워하는 기색을 읽었다. 아직까지도 그의 부인은 온화한 얼굴과 둥글고 어린애 같은 순진해 보이는 눈을 가진 귀여운 여자였다. 일본 여자의 둥근 눈을 아름다운 것으로 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카이 박사는 그런 눈을 좋아했다. 성조 때의 화병이라도 깨졌단 말이요?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그럼 큰 잉어가 죽지는 않았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말하시오, 그럼. 사카이 박사는 다그쳤다. 난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때리지도 아니할 텐데 왜 그러오? 이런 남편의 익살이 부인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늘 오후 당신을 만나러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인은 조심스레 말했다. 환자요? 환자는 아니었어요. 부인은 주저한 뒤 단숨에 말해버렸다. 미국 군인이었어요. 사카이 박사의 여유이고 잘생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나는 어떤 미국인이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도 당신이 자기를 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 사람 말은 친구가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 당신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 주인 어른은 나가고 안 계시다고 그랬을 밖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다리겠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진 않았지요. 언제 요시에가 돌아올지 몰라 걱정이 되어 그랬어요. 요시에를 만나면 재미없겠기에 그랬지요. 그야 재미없다 뿐이겠소. 난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다시 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당신이 어느 때 집에 계신가 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 10시에 병원 사무실로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사람은 집에서는 만나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어요. 잘했소. 사카이 박사는 말을 끊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미국인이라니. 아마 미국에 있는 누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었던 게지. 그렇겠지요? 부인은 남편에게 동의했다.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녀는 잘 해냈고 남편도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남편은 그녀에 대해 한마디도 노여워하는 말을 던진 적이 없었건만, 노여워할 것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상했고, 남편의 마음에 어떤 조그만 어두운 그림자라도 있으면 그것을 즉시 느낄 만큼 언제나 지극히 예민했던 것이다. 남편의 자제력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부인에겐 감출 수가 없었다. 부인은 다리가 짧았지만 퍽 우아하게 일어섰다. 난 볼일이 있어서 가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답은 없었다. 그는 친구들과 같이 보낸 오후의 즐거웠던 기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부인이 방에서 나간 뒤 그는 마당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요요히 자기 마음에서 성가시고 귀찮은 미국인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어 버렸다. 정원사가 돌 위에다 물을 뿌려 놓아 바위와 관목은 젖어 있었다. 사카이 부인은 남편을 주위에 보며 시오지를 조용히 닦고 나왔다. 남편은 그녀에게 미국인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더냐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부유한 젊은이들을 흔히 보았으므로, 아까 찾아온 그 미국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오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영어를 하시는군요. 그 젊은이는 소리 질렀다. 조금은 하시오. 부인은 가실은하지 않은 자기 일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웃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미국인들은 흰 이를 좋아하는데 그녀의 이는 안으로 굽어진 다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그녀의 결점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 여자들은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일부러 이빨을 검게 물들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친정 어머니도 오칠한 것 같은 검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오지 않았던가요? 부인은 다시 물었다. 어째서 역시라고 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신 일이 있는 게로군요. 하고 젊은이는 말했다. 우린 거기서 이리로 왔어요. 그녀는 말했다. 전 버지니아주에서 왔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곳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더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 부인은 항상 미국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으므로 이때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그에게 호감이 갔다. 그의 젊고 잘생긴 모습이 좋았던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녀에게 들려준 명함에 있는 이름은 알렌 케네디였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자기 이름을 말했고 그녀는 그 발음을 외웠다. 그녀는 영어로 읽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그녀는 그들 부부가 침실로 사용하는 방으로 향한 좁은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갔다. 보통 때는 벽의 역할을 하는 장지문들을 다 열어놓으면 집안이 좀 더 환해질 테지만 부인은 늘 그것을 닫아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했다. 남편이 밤잠을 준비하지 말라고 이런 일에 부인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요시에는 밤에 차와 연유를 타서 마시고 빵에 잼을 발라 먹었고 부인은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입살 미음을 한 사발 마셨다. 부인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작은 장의 서랍을 잡아 빼어 그 속에 든 약간의 보석과 리본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 집이 아닌 LA집의 사진과 몇 장의 갠상의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다. LA의 그 집에는 지금은 흑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때 장지문이 조금 열리고 요시에가 웃으며 들어섰다. 어머니,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만나 뵈었니? 아니요. 부인은 요시에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렸다. 일본인 치고 지나치게 큰 눈은 은밀한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요시에는 자기 자신을 감출 줄 몰랐다. 너 참 즐거워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요시에는 고개를 저었다. 봄 타시겠지요, 어머니? 그러나 봄이 되었다고 해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얼굴의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다성한 표정이 깃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스무 살 되던 봄에 어땠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딸을 응시했다. 그 나이 때 부인은 남자처럼 반일을 했다. 봄이란 가래질하고 무거운 보습을 밀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했다. 초여름이면 논에 물을 끌어들이고 깊은 흙탕물 속에 서서 모내는 아버지를 도와주곤 했다. 그것이 그녀의 봄에 대한 추억의 전부였다. 부인은 언제나 딸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요시에가 아버지를 닮은 반면 갠상은 어머니와 비슷했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은 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귀여운 어린애들은 미국 어린애 티가 났을 것이요. 미국 어린애 티가 나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다. 부인은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기계로 세탁을 하고 또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시에는 어머니 곁에 서서 겐상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몇은 겐상의 어렸을 때 모습이었다. 약혼한 여자인 세스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다. 세스의 곱슬머리는 짧았다. 아버지가 내 머리도 이렇게 짧게 자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요시에는 갑자기 불평을 터뜨렸다. 그녀는 기름을 발라 뒤로 빗었다 노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긴 머리를 파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허락하시지 않을 게다. 어머니는 말했다. 어머니 역시 세스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생각엔 지금쯤은 세스에게 어린애들이 여럿 있을 것 같구나. 수용소 안에서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에는 어머니에게 상기시켰다. 참 그랬지? 그러나 겐상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손자 아이들과도 같이 있다면 비록 수용소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했다. 미국인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독일과는 사정이 달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충분했다. 수용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더구나. 내 생각에는. 글쎄요 어머니. 요시에는 초조한 듯이 한숨을 내쉬고는 양미간을 찌푸렸고 화창한 봄철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밝은 기운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한숨 소리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그 미국 손님에 대해서 요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비록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기도 했다. 부인은 얇은 종이로 사진들을 싸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서랍에 도로 넣기 시작했다. 저 옷 바꿔 입어야겠어요. 요시에는 장지문을 다시 닫고 나가버렸다. 사카이 부인은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사실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요시에는 자기 방 한 구석에 앉아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저물어가는 햇볕이 그녀의 몸 위에 내려 쪼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힌 나무로 만든 낮은 중국식 옷장에 거울이 끼어져 있었다. 요시에는 연보랏빛 기모노로 갈아입었다. 그 옷에는 진한 보랏빛 바탕에 만발한 복숭아 꽃가시가 수놓여 있었다. 미국인들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일까? 복숭아 속살빛 같은 흰 살갗을 가진 요시에는 근사해 보이긴 할 것이다. 약간 아래로 내려온 입술은 좀 두터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마 너무 지나치게 건강해 보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양쪽 볼은 명수 기모노의 연분홍색보다도 더 진한 복숭아 꽃 같은 빛이다. 그녀의 눈은 일본인의 눈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이는 그 눈을 보기 싫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눈은 일본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 드문 쌍꺼풀진 눈이었다. 만일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녀는 미국의 옛 동무들과 여전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수용소 살해하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마침내 수용소에서 나왔으며 미국인들이 전처럼 다시 친절해졌다고 말하긴 했다. 이젠 크게 번거로운 일도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권위 있는 여러 신문들이 이태리 전선에서
겐상의 대대가 얼마나 용감했던가에 관한 소식을 실었다. 어떤 신문은 겐상 개인에 관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들이 점령할 것을 명령받은 능순을 공격할 때 겐상은 앞장서서 용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돌격대 선두에 나섰다가 전사하고 만 것이었다. 지나치게 용감한 것도 좋지 않은 것인데 사카의 부인은 집으로 배달된 미국 신문에 나온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눈물 지었다. 내일도 그 미국 사람을 만난다면 그녀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요시에는 미국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야 했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지나친 신뢰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준 갸륵한 명함을 품에서 꺼내 알렌 케네디하고 나직한 소리로 불려보았다. 자기 집에서는 알렌이라고만 불려질 것이다. 그 이름은 어떤 뜻을 나타낸 것일까? 요시에는 물론 알 수 없었다. 케네디라는 성에도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버지니아란 버지니아주는 미국 동부에 위치해 있는 주였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는 그 이상 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요시에는 내일 학교에 있는 지도책에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었다. 명함을 품에 넣고 다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입술선을 바라보고는 눈을 내려 깔았다. 두 손을 양 볼에 대었다. 볼은 뜨거웠고 작은 손은 싸늘했다. 알렌이 만약 미국 사람식으로 악수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들면 그녀는 응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소녀의 손바닥이란 은밀한 곳이며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만 장차 그녀의 남편만이 그녀의 손을 쓰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장지문이 조용히 열리고 하녀 요미가 푸른 무명 기모노를 입은 우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요미는 거울 앞에 앉아있는 요시에를 물끄러미 보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소나무 밑에 계세요. 요시에는 낮은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경대를 넣었다. 곧 갈게. 그렇게 말씀드려. 유미가 그 말을 하러 갔을 때 사카이 박사는 마당의 소나무 밑을 어정거리고 있었다. 발밑에 두텁게 깔린 푸른 이끼는 부드럽게 밟혔고 대낮의 해에 뜨거워진 새 송진이 맑은 향내를 풍겨왔다. 아가씨께서 오신답니다. 요미는 가볍게 머리를 수그리며 말했다. 뭘 하고 있더냐? 사카이 박사는 물었다. 거울을 보고 계시더군요. 하녀가 가버리고 사카이 박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요시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징조나 아닐까. 그 미국인을 딸 역시 만나보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오늘 아침 서로 가벼운 말이라도 주고받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인이란 그저 눈에 띄는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밖엔 생각하지 않는 작자들이니까. 더구나 요시에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카이 박사는 꼭 알아내고야 말 생각이었다. 비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자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남자란 믿을 수 없었다. 자기 딸 요시에가 게이샤나 양공주 취급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아버지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요시에는 뚫어지게 자기를 보는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썹은 날카롭게 위로 치켜져 있었다. 새의 날개나 나비의 그것처럼 위로 치켜진 검은 두 눈썹 사이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사카이 박사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성급해졌다. 너 내 앞에서 무엇인지 감추고 있구나.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공격이라서 요시에는 깜짝 놀랐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매우 성급하게 가끔 화를 내고는 곧 후회했으나 그래도 화가 났을 때는 자기의 노염을 억제하지 못했다. 겨우 고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극기를 위한 명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고 또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요시에는 얼굴을 쳐들었다. 제가 뭘 감추고 있단 말씀이세요? 나는 어리석은 인간은 아니다. 난 내과의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또한 심리학자거든. 너의 기분이 변했어. 넌 어제하고도 달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확실해.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으나 요시에는 아버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렇게 쉽사리 아버지 앞에 속마음을 드러냈단 말인가.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사카이 박사는 딸에게 자기 곁으로 따라 걸으라는 표시로 턱짓을 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 지나치게 불안스럽고 초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나무 밑을 나란히 걸었다. 이른 저녁 하늘을 물들인 석양빛으로 푸른 이끼는 노란 빛을 바라고 있었다. 너는 그를 믿을 수 없을 게다. 아버지는 말했다. 참말이지 너는 나를 믿어줘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나의 전부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어머니는 착한 부인이요 훌륭한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남자가 그 이상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너는 나와 비슷하단 말이야. 너의 오빠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너는 나를 닮았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주 달라요. 딸은 부정했다. 넌 지금은 나하고 다른 점이 많지만 차차 그렇지 않을 게다. 사카이 박사는 어느 정도 딸에게 동의하며 말을 이었다. 세대차에 대한 의식이 너는 너무 강해. 이 다음에 너의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을 갖게 되면 넌 너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말에 반대할 필요가 없어질 게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얼마나 나를 많이 닮았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다. 요시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꼭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힘껏 부딪히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강렬하게 그녀를 안아들였다. 요시에는 품속에 손을 넣어 갸륵한 명암을 끄집어내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사카이 박사는 몸을 굽혀 그 명암에 있는 이름을 들여다보며 자기 품에 손을 넣어 그것과 똑같은 다른 한 장의 명암을 꺼내었다. 어디서 그걸 얻으셨어요? 놀라움에 어쩔 줄 모르며 딸은 소리 질렀다. 바로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다. 아버지가 침울하게 말하자 요시에가 대답했다. 어떤 이가 저에게 주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이걸 주더라는데. 사카이 박사는 더욱 침울해진 태도로 말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아버지는 잔인해 보일 만큼 눈썹을 모으며 딸을 내려다보고 딸은 딸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투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 요시에. 사카이 박사는 깊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시에는 시선을 내려뜨리고 한마디도 없이 명함을 아버지 손에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 그 두 장의 명함을 그의 품속에 넣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너는 알았을 게다. 사카이 박사는 다정하고 슬픈 어조로 말했다.
요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다오. 그러나 요시에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두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요시에는 그녀의 기모노의 소매를 쳐들어 눈물을 닦았다. 내 부모에게 무엇을 숨길 생각은 말아라. 오랜 침묵 끝에 사카이 박사는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말리지는 않겠다. 내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나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러나 염려 없다. 내 마음은 이전에 이미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타격을 받지 않을 게다. 요시에는 머리를 들었다. 오빠의 죽음 때문이지요? 아니다. 너나 너의 오빠가 이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 이야기다. 내가 젊었을 때, 아니, 그만두자. 이제는 문제 될 것도 없는 일이다. 사실상 그런 것은 지금의 아버지에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요시에는 생각했다. 50살에 가까운 그녀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던지 간에 문제가 될 성쉽지 않았고 또 구태여 그것을 캐묻고 싶지도 않았다. 요시에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거만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다감하고 완고하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따라서 요시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명함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보렴. 그녀의 아버지는 달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의 다정함이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딸은 흐느껴 울며 옷소매로 입을 가린 채 우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사실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등나무 밑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몇 번이나 그 사람을 만났지? 꼭 한 번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저를 보고 찾아온 모양이에요. 아침에 미군들이 지나갈 때는 8시 같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사카이 박사는 친절한 태도로 변했다. 그의 행동을 가지고 너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너는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야 옳았을 거다. 하긴 내가 늘 말했듯이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산 탓일런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 오랜 세월이었지, 그야. 아버지는 딸의 말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게다. 우린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요시에. 너는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해. 너는 이곳에서 결혼해야 해. 나는 너에게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넌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게다. 다만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처음으로 욕망이 생겼을 때 젊어서 결혼하는 게 제일이다. 더구나 여자일 경우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자연적인 욕망이 줄어들고 다른 것에 대한 흥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 나는 자연스러운 요구를 잃어버린 많은 미국 여성을 보았어. 그들은 사업에도 열중했고 또 다른 방면에서도 훌륭했으나 여성으로서는 아주 파괴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자꾸나. 미스의 고부리가 적당치 않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남자를 구해보기로 하자꾸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 나를 귀신처럼 무섭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어. 요시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려고 그처럼 애쓰고 있는 것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그런 태도 뒤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인식할 때 아버지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1년만 더 다니면 저는 대학을 졸업해요.
전 졸업해야겠어요. 물론 나도 거기에는 찬성이구나. 아버지는 말했다. 자, 이젠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린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왜 진작 아버지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보리하고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것을 일찍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카이 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고집센 말씀꾸러기 계집애 같으니 넌 내가 왜 너에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미국 여사 같아서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지 알면 너는 그것을 깨뜨리고 말 게 아니냐 말이다. 그는 스스로 화낸 것에 당황하며 딸의 역습을 예감했다.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이 분명했다. 딸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요시에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때때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처럼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 여자예요. 그러니까 고보리고 누구고 좋아요. 아버지 말씀이 고보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이 좋아요. 요시에는 생각에 잠겨 거의 명상적으로 또 서글픈 어조로 말했으므로 아버지는 딸의 말을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말문이 막혔고 노여움도 사라졌다. 요시에, 난 내가 그렇게 슬기로운 줄은 몰랐어. 난 놀랐다. 고부리 부친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떨 듯 싶으냐?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해다오. 요시에는 커다란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네. 딸은 내키지 않는 태도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의 품에서 두 장의 명함을 꺼내어 아주 잘게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오래된 이끼 한 조각을 쳐들고 그 밑에 마치 무덤에 넣듯 그 종이 부스러기를 집어넣고 다시 덮어버렸다. 자, 방으로 들어가자. 벌써 어두워졌구나. 어느덧 밤이었다. 소나무 밑에는 벌써 반딧불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다. 알렌 케네디는 이불 속에서 불안스럽게 몸을 뒤척였다. 일본 사람들의 잠자리란 겉보기하고는 달랐다. 비단으로 싸고 풀섬을 넣은 이불과 야무지게 두터운 요는 처음에는 퍽 푹신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누워있노라면 요 밑의 딱딱한 나무마루의 감각이 뼈에 스며들어와 아팠다. 그것은 그가 그리 피곤하지 않았던 탓도 있을 것이다. 황홀한 기분과 욕망이 그의 피를 뜨겁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그의 모든 조심스러운 자제력과 계획과 습관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는 전실없이고 많은 군인들이 속되고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으나 자기 안에서도 똑같은 욕망의 불길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여자의 몸을 소유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지금까지 극도로 자제하고 조심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번번이 필요를 느끼긴 했으나 그는 매춘부를 구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밤엔 뜻하지 않게 절실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아름다운 그림으로서만 그녀를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일까? 지금은 그녀가 소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인 여자로서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긴 두 팔로 다리를 감싸안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는 이렇게 당황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사랑이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랬다.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키가 작고 의지가 강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로 하여금 애정과 욕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었다. 몇 번 그는 매춘부와 자리를 같이 한 적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것을 할 힘이 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그는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는 굶주려서 들어갔다가 만족해 나오는 속되고 야비한 인간들이 부러웠다. 그들이 스스로를 속되고 야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한층 부러웠다. 군대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며 그래도 그들은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천성으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만들어진 것이다. 잠을 자기엔 너무나 마음이 초조했으므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느 일본인의 호텔에서나 그들의 손님에게 내주는 잠옷을 몸에 걸쳤다. 취미가 고상함에 있어서 일본인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인지도 몰랐다. 그 잠옷은 값싼 것이었으나 푸르고 흰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이 서양식을 따르려 든다면 그 좋은 풍취는 아마도 깨질 것이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이곳에 온다면 무엇보다도 보드라운 비단과 아름다운 무늬와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자기를 좋아할 것이다. 오늘 오후 사카의 부인은 그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수그린 머리 뒤로 종이 문 너머 진주빛 햇볕이 드는 이방저방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정원도 넘겨다 보았다. 거기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며 떨어지는 작은 폭포수를 보았다. 그는 교양 있는 일본인들과 사귈 기회가 없었다. 미군이 있는 군내에 외부의 일본인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그들과 같이 기차를 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층 계급의 일본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층 계급의 일본인, 특히 여자일 경우엔 미국 하층 계급 여자들보다 한층 낮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등나무 밑에 서 있던 그 아리따운 여자는 그렇듯 훌륭한 가정에 속해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이름 요시에 그녀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큰 눈과 도톰한 입술, 그렇게 맑고도 어여쁜 여자의 얼굴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동양적인 눈을 좋아했다. 더구나 그녀는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말하지 않았던가. 그 액센트도 좋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그녀는 좋은 가정의 딸이었고 그것은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양반집 가정의 딸들은 잘 나다니지를 않았고 미국인에게는 그녀들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에는 미국에서 살았었고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역시 그녀는 수줍어했다. 만약 그녀가 수줍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는지도 몰랐다. 알레는 호텔의 담이 굽어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아늑하고 조그만 정원을 향해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고요한 그곳에는 한두 그루의 키 작은 나무와 아주 작은 연못이 있었다. 알레는 요시에라는 여자에 대해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가 이 욕망을 즉시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은 골치 아픈, 아니 가슴 아픈 문제로까지 발전할지 모를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다가 버려도 좋을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하늘보다도 더 어두운 빛이 낮은 담 너머 멀리 산줄기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보러 교토에 왔지만 정작 아직껏 아무것도 구경하지 못했다. 왜 처음 계획대로 구경하지 않았던가? 이런 한밤중엔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우울한 시간인 이 한밤중에 또한 그것이 그 영혼이 가뜩이나 시달리고 있는 이때 무슨 일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행 가이드북을 들춰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리라. 교토를 구경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머물러 있으리라. 그리고는 곧 도쿄로 돌아가리라. 바쁘기만 하면 그는 그녀에 대한 것은 자연히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그녀 쪽에서 다른 여자들이 그러하듯이 그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이 서자 그는 훨씬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는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가서 눈을 감았다. 그의 근육은 부드러워지고 뼈는 굳은 방바닥인데도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요는 가볍고 따뜻했다. 문을 열고서 있었기 때문에 몸이 싸늘해졌던 것이다. 숨은 꽃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비가 왔더라면 요시에는 집에 있게 되어 그녀에게는 더 편했을 것이었다. 그날은 대학에 간 데자 한강좌 밖에 들을 것이 없었으며 그것도 그녀가 싫어하는 수학이었다. 그녀는 감기 기운을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자리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새벽도 되기 전 눈을 떴을 때 이불조차 덮지 않는 채였다. 그녀는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다. 딱딱한 일본 베개인 목침은 목이 결려서 베고 잘 수가 없었다. 다른 일본 여자들은 몰라도 자기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일본 생활 양식을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녀에겐 고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녀 자신보다는 용감한 듯 싶었다. 아버지는 주장했고 어머니는 복종했던 것이다. 따라서 요시에는 반항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에게 반항심을 일으킨 사소한 것들 중에 베개도 그 하나였다. 그녀의 반항심은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날씨는 좋았다. 해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산줄기 위에 끼어있던 엷은 안개는 어느덧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한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는 연한 노란빛의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기모노를 입고 싶은 생각이 났으나 그러면 그녀의 반 학생들은 놀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볼 것이다. 딱딱한 흰 단추가 없는 노란 옷은 부드럽고 좋았다. 흰 수를 놓은 좁은 깃은 그녀의 검은 머리를 더 보기 좋게 해주었다. 그녀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고 이것이 또한 그녀가 다른 여자들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귀 밑으로 조금 내려온 부드러운 머리는 곱슬거리지도 곧지도 않은 적당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아침을 먹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학교에 좀 일찍 가서 한 시간쯤 기하를 예습해야겠어요. 요시에는 말했다. 이것은 딸이 그 미국인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해석했다. 만약 그 미국인이 딸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어제 만난 시간에 기다릴 것이었기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일찍 가면 선선해 좋을 게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울 테니. 아버지는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사가 끝났다. 요시에는 도코노마를 장식할 꽃을 꺾으려고 후원으로 나갔다. 꽃을 꺾는 일은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적당한 꽃나무를 찾아 넓은 정원 안을 헤매어 다녔다. 계절이 봄이라 너무 많은 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꽃이란 여름철에나 많은 것이며 또 장식하기 위한 꽃은 반드시 계절을 상징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격식에 아닌 몰입 하나를 하기로 결정했다. 수초들은 택하지 않았다. 마른 땅에 피는 꽃을 수초와 배합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었다. 이렇게 찾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그녀는 그녀가 원하던 꽃을 발견했다. 그것은 축 늘어진 붉은 단풍나무로 반쯤 숨겨진 채 윤나는 덩굴 위에 핀 푸른 도금양 꽃이었다. 그녀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고 도금양 꽃 덩굴을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두 개를 잘라 부엌 옆 현관에 놓인 테이블에서 반 시간 동안이나 서서 그 꽃들과 단풍 가지를 배합시켰다. 그녀는 배운 그대로 직접 얕고 길쭉한 초록색 화병을 골랐다. 거기다가 자라는 식물이 자연스럽게 해를 정면으로 받도록 배합을 해야 할 것이다. 긴 단풍 가지를 덩굴 뒤에 펼치게 하고 꽃가지 하나를 한쪽에 놓고 또 하나를 다른 쪽에 놓은 세 가지 모양으로 배합했다. 그녀는 꽃의 배합에 너무 열중한 탓에 부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어머니와 병원으로 가기 전에 잠깐 앉아 명상 중인 아버지가 자기를 주위에 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치 그 자체가 의미심장하기라도 하듯 휘어진 모양의 작은 덩굴에 만족을 느낀 요시에는 화병을 조심스레 날라다 도코노마 구석진 곳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액자를 바꿔놓지는 않을 셈이었다. 그 그림은 안개 속에 쌓여있는 버드를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장식물을 바꾸어 놓았다. 우둘투둘한 경옥을 골라서 향목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더 잘 보기 위하여 뒤로 물러섰다. 참 좋구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요시에는 돌아서며 빙그레 웃었다. 아버지는 늘 요시에가 하는 일을 비평하고 여간에선 칭찬을 하지 않는 편이라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기억해 두어야 할 만큼 소중한 경우에 속했다. 사카이 박사는 양복을 입고 출근할 차비를 하고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의 그는 대단히 보기 좋았다. 손에 든 중절모며 단장이며 장갑이며 잘 다린 양복은 몸에 꼭 맞았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정말 일본인 티가 나지는 않았다. 어떤 일본인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맞는 양복을 입지는 못할 것이다. 딸에게 미국에 대한 추억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정말 산뜻하고 좋구나. 난 잘 모르긴 하지만 푸른 도금 양꽃과 붉은 단풍이 제격인 것 같구나. 잘 생각했다.
안개에 쌓인 버들과 경옥도 조화가 되는 것 같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고는 밖으로 나갔다. 이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나간 잠시 후에 집을 나온 요시에는 이거리 서거리를 지나며 한눈을 팔거나 늘 가던 길을 다른 코스로 바꾸지 않고 걸었다. 학교에 온 시간이 너무 일렀으므로 그녀는 여학생 휴게실로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기하 공부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그 각을 세웠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차가운 아름다움을 나타냈을 뿐 생명감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은 죽은 물건이었고 한때 생존해 있다가 생명을 떠나보내버린 균형 잡힌 화석은 흥분된 마음에 상상을 부어넣는 즉시 냉각되어 갔다. 그녀는 인사하는 데 답례하기 위해 고개를 드는 일 외엔 하루 종일 공부를 계속했다. 이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녀는 강의실에 들렀다가 곧장 밖으로 나왔다.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외롭고 또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 같은 고독감을 느꼈다. 학교가 끝나자 그녀는 보통 날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오늘 틀림없이 그 미국인 남자는 자기 친구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나라로 떠났을 것이다. 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여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요시에는 몸이 편치 않았다. 어느 때보다도 상쾌한 아침이었으나 그녀는 맥이 없고 오한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너무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웬일인가 하고 어머니는 하녀 유미를 보내왔다. 기분이 좋지 않아. 아가씨는 병이 나신 모양이에요. 유미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요시의 부모는 서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애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사카이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이런 책망조차도 부드러운 말로 할 만큼 그녀는 온순한 여자였다. 나는 조금도 심하게 한 건 없는데 사카이 박사는 대답했다. 꽃의 배합이 잘 됐다고 칭찬한 것 외에 난 어제 그애에게 별로 말도 하지 않았어. 어젯밤에는 당신도 아다시피 나는 늦게 돌아오지 않았어. 그저께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은 고집했다. 나하고 요시에하고는 의견이 일치했었어. 사카이 박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제 아침 그 애가 어떠했고 얼마나 훌륭하게 도코노마를 장식해 놓았던가를 생각해 보구려. 그 애는 조금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었어. 오늘 아침 그 꽃들은 시들었어요. 당신이 그 꽃을 한번 보세요. 그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그의 손에 어제도 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소리 없이 다다미를 밟으며 나갔다. 그리고 요시의 방으로 들어가서 딸을 내려다보았다. 사카이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세 손가락으로 딸의 오른손 바닥을 짚어보았다. 너 열이 있구나. 살갗이 마른 걸 보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구나. 아버진 저에게 쓴 약을 지어주시긴 하겠지요. 요시에는 불평했다. 그것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흰 베개를 베고 있는 딸의 어여쁜 얼굴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게 얘기해 주려무나. 아무것도 없어요. 요시에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괴로워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속이 텅 빈 것만 같아요. 그건 좋지 않은데 비록 불만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내 나이 땐 무엇이고 느껴야 하느니라. 요시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카이 부인은 남편에게로 돌아와 흥분한 투로 말했다. 얼른 당신이 가보셔야겠어요. 요시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러는군요. 속이 텅 빈 것 같다고요. 손바닥이 뜨거워요. 어디가 아픈지 그 애는 자기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사카이 박사는 여유 있게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가방을 찾으러 방 밖으로 나갔다. 체온기는 알콜 속에 담겨져 있고 다른 것들도 곧 사용할 수 있도록 살균되어 있었다. 그는 딸의 방 장지문에 가볍게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지?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네. 요시에는 아버지에겐 얼굴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너 또 나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니냐? 없어요. 사카이 박사는 체온기를 딸의 입안에다 넣고 그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굳어졌다. 너 어제 미국 사람 보지 않았니?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요시에는 머리를 저었다. 사카이 박사는 기다리다가 체온기를 딸의 입에서 빼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전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 열은 없구나. 그런데 내가 그 이상한 공허함을 느낀 건 언제부터냐? 아침에 잠이 깼을 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신중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딸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 공허감이란 딸이 어제 그 미국인을 보지 못한 데서 온 것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대로 조용히 누워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적게 먹고 될 수 있으면 자도록 하고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마라. 언제든지 사람을 보내면 난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카이 박사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피곤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딸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요시에는 조금씩 눈꺼풀을 내려 마침내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의 얼굴빛은 아버지가 알아볼 만큼 창백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쉬는 것이 딸에게는 좋을 것이다. 사카이 박사는 약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장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인을 만나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그 애는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요. 아마 봄을 타서 피곤해 그런가 보. 당신도 아다시피 올해는 봄이 늦었고 철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이런 날씨엔 다감하고 예민한 요시에 같은 애들은 필요하기가 쉬운 거요. 난 그 애에게 자리에 그냥 누워있으라고 일렀소.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겠어요. 사카이 부인은 어젯하게 말했다. 사카이 박사가 떠난 후 집안은 매우 조용했다. 사카이 부인은 푸른 도금양을 뽑아버렸다. 이어서 그녀는 그 길쭉한 화병에 든 것을 모두 내버리고 화병을 물에 씻은 뒤에 지워버렸다. 그 대신 그녀는 다른 화병을 꺼내어 그 속에 새롭게 난 잎새가 싱싱한 대나무 가지와 대숲 그늘에서 자란 별 모양으로 생긴 흰 꽃을 꽂아놓았다. 그녀는 꽃의 배합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었고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어쩌다가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꽃을 배합하는 일은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남편이 곁에서 결점을 잡아낼 염려가 없으므로 더욱 그랬다. 그 일이 끝났을 때 그녀는 스스로 감상하기 위하여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유미가 들어왔다. 생선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인은 갑자기 당황해서 물었다. 어제 내가 넣어둔 것이 있지 않니? 그거면 넉넉할 게야. 그것은 죽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부인은 소리 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고기는 죽어 있었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산 채 보관해 두기 위하여 부엌 옆에 물을 넣어 묻어둔 항아리에서 건져진 고기가 유미 손에 들려 있었다. 고기의 눈은 대리석 같았고 비늘은 빛을 잃고 부풀어 있었다. 묻어버려라. 내가 직접 장에 가서 생선장수에게 따져야지. 보나마나 그 생선장수는 무게가 더 나가도록 그 물고기에게 무엇을 잔뜩 먹였을 거야. 부인은 힘없이 말했다. 시장은 멀지 않은 데다가 집에는 유미가 있으므로 염려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요시에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일러주려고 장지문을 열었을 때 딸은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똑바로 드러누워서 눈을 감고 편히 숨을 쉬며 누워있는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요시아의 걱정이 무엇이고 간에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는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부인은 조용히 물러나왔다. 요시에는 자고 있어. 곧 돌아올게. 다녀오세요, 마님. 날씨는 매우 좋았다.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유미는 햇볕이 따뜻한 데다 아침부터 졸렸던 터라 빨래를 불과 몇 분 만에 마치고 나자 잠이 밀려왔다. 집안은 조용했다. 부엌 난로 뒤에서 잠깐 동안 낮잠을 잔다 해도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었다. 만약 주인 마님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그곳에 앉아 불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곧 나무 등거를 베고 부엌 마루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그녀는 언제든지 잠이 들 수 있는 시골 출신의 건강한 여자였다. 게다가 일단 잠이 들면 아무도 그녀를 쉽게 깨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낮에는 정문을 잠근 적이 없었으며 사카이 부인은 나갈 때에도 한치만큼 열어놓고 간 것이었다. 잠을 깬 것은 요시에였다. 그녀는 얕은 잠에 들어있었으며 그녀의 방은 정문에 가까운 쪽에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주먹으로 나무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를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흔드는 소리를 그 다음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요시에는 잠이 깨어 귀를 기울이다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그 다음엔 하녀를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까보다도 더 요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붉은 기모노를 걸쳐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누가 왔는가 살펴보기 위해 연문으로 빠져나왔다. 살금살금 걸어 정문이 보이는 집 모퉁이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몰래 그쪽을 넘겨보았다. 바로 그 미국인이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며 서 있었던 것이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요시에는 알렌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나무벽에 바싹 몸을 붙이고 뒤로 물렀었다. 그녀가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알렌은 그녀가 거기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가고 말 것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때까지 요시에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다가 요시에는 그가 정말 가버렸는가 보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어 넘겨다 보았다. 그는 가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관 앞 계단 위에 앉아서 이리저리 주위를 돌아다 보고 있었다. 요시에는 얼른 물러났으나 몸짓이 민첩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남자의 웃는 소리를 들었다. 알렌이 남성미 넘치는 목소리로 웃으면서 천천히 놀리듯이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들켰군요, 사카이 요시에.
여시에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만일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간다면 그는 자기를 따라올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도대체 어머니는 어딜 갔으며 유미는 어딜 갔단 말인가. 잠자고 있는 자기를 남겨두고 둘이 함께 나갈 리는 없었다. 굵은 목소리는 느긋하게 그러나 아직도 웃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이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로 갈까요? 이 말에 요시에는 얼른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그녀의 옷의 띠를 꼭 메고 그리고 옷깃을 여미었다. 긴 기모노 아래 연분홍 슬리퍼를 걸치고 있는 그녀의 벗은 발도 그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요시에는 점잖은 태도로 걸어나갔다. 어머님 잠깐 어디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한유를 당신에게 보내겠어요. 그녀는 곧 한유를 부르러 안으로 들어갔다. 유미! 요시에는 부드러운 소리로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부엌은 비어있는 듯 싶었다. 유미를 찾을 수 없다면 자기가 다시 현관에 나가야 할 텐데. 어머님 곧 돌아오실 거예요. 요시에는 또다시 더듬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져 있었다. 난 당신의 어머니를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알레는 일어서서 모자를 벗어 두 손에 쥐고는 빙글빙글 돌리며 서 있었다. 요시에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에게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군요, 사카이 요시에? 알레는 물었다. 안 갔어요. 좀 피곤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막 피어오르는 장미꽃 같습니다. 알렌이 말했다. 요시에는 자기 손을 꼭 쥐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비틀었다. 당신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싫은 모양이군요. 알렌은 요시에의 손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에는 변명했다. 당신은 양가 집단임이라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지 모르시는군요. 알렌에게 그녀가 혼자라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잘못이었다. 그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던 것이다. 제발 가주세요. 요시에는 속삭였다. 요시에는 빛나는 눈과 부드럽고 빨간 입술, 남자를 쳐다볼 때의 마치 해를 향해 핀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다. 알레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그처럼 오랫동안 억제하여 온 모든 괴로운 욕망이 그의 몸 안에서 용서 숨쳐 올라왔다. 그것을 누를 수는 없었다. 그는 갑자기 그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졌고 여자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내딛는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다. 알레는 자기의 용서 숨치는 욕망에 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래도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요시에 앞에 바싹 다가섰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떨어지는 작은 폭포 소리뿐 공기마저 향기로운 이 아담한 정원에서 이 섬세하고 순결한 처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요시에는 지금 혼자 있다고 말했다. 알레는 신음하는 듯 하더니 퍽 다정하게 그러나 재빨리 요시에의 몸을 두 팔로 감아 천천히 그녀를 꼭 끼안았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과 입술이 자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렸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피하려는 그녀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손으로 꼭 붙잡고는 그녀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갖다 대고 핥딱거리는 여자의 숨을 들여마시며 기싸했다. 마침내 그녀는 피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에게 몸을 내맡기었다. 이것은 그가 하룻밤 동안 그렇게도 꿈꾸었던 긴 순간이었지만 요시에에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순간이었다. 요시에는 마침내 그의 팔 안에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몸에 팔을 두른 채 조용히 여자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뺨을 그의 어깨에 기댔다. 알레는 검고 윤이 흐르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머리를 마주댔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요시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잠자코 있자 알레는 그녀의 둥그스름하고 보드러운 턱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레는 따지듯이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요시에는 속삭였다. 요시에의 이런 순진한 고백이 그를 또다시 황홀하게 했다. 아, 귀여운 여자. 다정하게 중얼거리고 알레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처음인 만큼 이제 그것으로 충분해요. 네? 요시에는 애원하다시피 말을 이었다. 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시오. 어머, 당신은 나를 모르잖아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요.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아, 그렇지만 여기는 일본이에요. 당신과 나, 남자와 여자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요시에는 정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곧 돌아올 것이다. 어머니는 보나마나 시장에 갔을 것이고 아마 유미도 같이 갔을 것이다.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당신 어머니를 좀 만나게 해주시지요. 알레는 즉시 말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자 요시에는 얼른 뒤로 몸을 피했고 알레는 그녀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그녀를 놓아주었다. 당신은 늘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모양이군요, 요시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소, 요시에? 기회라니 무슨 기회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는 기회. 요시에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방법을 발견하지요, 달링. 요시에는 달링이란 애칭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오래전에 그녀의 오빠 겐상이 약혼한 여자에게 그 말을 사용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애성의 토로였다. 애성으로 가득 찬 굵은 음성으로 그가 방금 한 그 말은 요시에의 마음을 떨리게 했다. 어디서 이 같은 애성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갑자기 알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믿겠어요, 알렌. 내가 당신 이름을 옳게 불렀는지요? 듣기 좋게 불렀습니다. 요시에는 그가 다시 자기에게 머리를 수그리는 것을 보았다. 아, 당신은 가야 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이리로 올까요? 아,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내일 또다시 등나무 밑에서. 네. 그는 다시 물을 수그렸고 요시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그 입술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요시에는 자기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가 났으므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움찔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떨어졌다. 그들은 문 위에 가지를 들여온 대나무 숲속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난 푸른 잎사귀들이 지나가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반짝거리며 춤을 추었다. 참 이상하네요. 요시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알레는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잊어버리고 춤추는 잎사귀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남자의 팔에 안겨있는 것을 깨닫자 요시에는 몸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요시아의 깜찍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어떻게 그것에 동의했단 말인가. 그녀는 신기하게도 건강이 회복되어 이튿날 아침 역시 노란빛 옷을 입고 노란 꽃을 수놓은 조그만 흰 양산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요시에는 아무 말 없이 한아름의 책과 필통을 팔에 끼고 나섰기 때문에 그녀의 양친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딸이 열심히 공부하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요시에 또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요시에가 교문에 다다르기 전에 알렌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말쑥하고 깨끗한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그는 전보다 더 미남으로 보였다. 그의 두 눈은 햇볕에 빛나는 바닷물처럼 불어랐다. 나는 당신을 유혹하려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요시에를 보자 대담하게 말했다. 요시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날에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자기가 양반집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엄숙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다른 많은 여자들처럼 자기도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워 나는 여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더 쉬워요. 남자는 말했다. 제발 저는 학교에 가야 해요. 요시에는 간청하는 어조로 말했다. 남자는 열정적이었다. 미스 요시에, 나에겐 휴가가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의 하나인 이 교토를 나는 전혀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하고 같이 다니며 내가 보아야 할 곳을 안내해 주지 않으렵니까? 그것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 말에 질려 요시에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몰아댔다. 나는 당신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인입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한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나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의 여러 도시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이곳을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일본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토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온 것이 나에겐 얼마나 행복스러웠던가를 이야기해 주고 내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요시에는 남자의 웃음을 띤 밝고 푸른 눈에 못 이겨 웃음을 띄우며 당신은 나를 못 견디게 유혹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대학에 가던 길이고 또 교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누가 볼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알레는 날씬한 그의 두 어깨를 으쓱 댔다. 미안합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언제나 여자이니까요. 유혹이라든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그럼 당신은 학교로 가십시오. 그의 눈에서 웃음은 사라졌다. 그들은 교문을 향하여 나란히 걸어갔다. 알레는 요시아의 팔에 낀 책들에 손을 댔다. 요시아는 미국에 있을 때 소년들이 때로 자기 책을 날라주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는 관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알렌이 그렇게 쉽사리 단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부끄러운 생각에 잠겨 요시에는 그와 함께 걸어왔다. 요시에는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차라리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를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살이 분별력이 없어야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요시에는 곁눈으로 알렌을 보았다. 알렌 역시 자기를 보고 있었다. 알렌의 두 눈은 역시 푸르렀고 그의 입은 웃으려는 것처럼 오므렸다. 나는 이 책을 등나무 뿌리 밑에 감추어 둘 수 있습니다. 알렌은 슬쩍 말했다. 내가 아까 들여다보았더니 그 두드러진 뿌리는 굵고 비틀어져서 당신이라도 숨을 수 있을 만하더군요. 이리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감추어 둘 테니. 벼랑간 요시에가 소리 질렀다.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요시에는 정말 그 밑에 책을 감추었다. 시간이 아직 일러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책을 그곳에 감추고는 알렌에게로 왔다. 그들은 사이길로 급히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교토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오. 알렌은 조용하게 청했다. 요시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조용해진 마음으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교토는 천년 이상이나 우리나라의 서울이었던 오랜 도시랍니다. 1400년이나 된 오랜 불교 사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옛 궁전과 오랜 정원들도 있답니다. 귀여운 안내자 아가씨, 그러면 그 정원들을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정원에는 감목의 둔덕이며 울타리며 조용한 못이며 암석이며 동굴이며 나무 눈에 띄지 않고 숨기 편리한 장소가 어디에 있을성 싶었다. 그러나 요시에가 그를 다른 장소로 안내했을 때 그는 그녀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다. 류안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의 정원이라는 것인데 참 유명한 곳의 하나예요. 요시에는 낮은 담으로 둘러싸인 황폐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마른 돌들이 흰 모래바닥 가운데 손 모양으로 산재해 있었다. 모래바닥은 썰어질 한 듯이 기복이 있어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 흰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정원이라고요? 알렌은 물었다. 잠깐 동안 그는 그날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곳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존엄성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잘 보세요. 요시에는 무거운 음성으로 설명을 했다. 어디 저 돌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세요. 그곳에는 다섯과 둘, 다섯과 셋, 셋과 셋으로 된 열다섯 무더기의 돌들이 있었다. 저것들이 모두 섬은 아닙니다. 요시에는 설명했다. 어떤 것은 물 위에서 쉬고 있는 물새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요시에는 그녀의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때요? 저것은 야생오리예요. 인공이 아니라
비와 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돌들은 과연 이곳에 쉬기 위하여 내린 물새를 방불케 했다. 당신은 이 성원의 아름다움을 이해합니까? 글쎄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요시에는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서 알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해하세요. 이 성원은 이것을 만든 사람의 순수한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오래된 것이고 또 유명해요. 조용한 가운데 몇 시간이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알레는 고개를 흔들었다. 난 실소, 난 좀 더 생명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시에는 끈기 있게 그를 고궁의 푸른 정원으로 안내했다. 옛 정원과 하늘이 낮은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다. 이 정원은 관리 감시되고 있었고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레는 자기네들과 같은 관광객에 지나지 않는 몇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그곳은 자유스러운 행동을 해도 좋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 알레는 점잖게 정원을 찬탄하며 걸었다. 그는 요시의 손을 만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해 있을 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알레는 그 이상 더 고궁이나 사원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정원이나 불상들도 물론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좀 시장한데요. 알렌이 말했다. 돌을 깐 길을 벌써 몇 마일이나 걸었으니 말이요. 어디 가서 점심을 합시다. 그리고는 마차를 하나 불러타고 교회로 나가요. 나는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보고 싶소. 요시에는 거의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를 따랐다. 알렌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렇듯 자기 말을 잘 들었고 또 그녀로서는 엄청나게 은밀한 행동을 했으므로 그녀는 어떤 행동이고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같은 생각만 해도 그는 피가 와글와글 끓는 것을 느꼈다. 요시에는 점심때도 매우 즐거운 듯 그의 농담을 받아주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작은 음식점 안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인간들일 거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요시에는 이런 뒷골목에 있는 어둠침침한 음식점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었다. 다만 눈같이 흰 쌀밥과 연한 녹차와 기가 막히게 맛좋은 새우튀김만이 손님을 이리로 끄는 것일 것이다. 알렌이 키가 작고 회색 양복을 입은 어떤 남자를 눈짓으로 물었을 때 요시에는 아마 조그만 상점의 점원일 거라고 귀띔했다. 한 하녀가 두서나게의 새우튀김을 사려고 서성거리고 있었고 외로워 보이는 한 노인이 집에서 식사하는 대신 거기에서 먹고 있었고 또 아이들이 많아 자기 집에서는 만나는 음식을 먹기 어렵기 때문에 외식 중인 중년 남자도 있었다. 점심을 끝낸 뒤 그들이 산 그늘에 왔을 때도 알레는 아직 요시에가 그에게는 먼 존재인 양 보였다. 그들은 마구 흔들리는 마차를 산 언덕에서 내렸다. 흰 늙은 말은 반쯤 졸고 있었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늙은 마부는 특히 군복을 입은 미국인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나무 숲 사이 좁은 벽돌길을 올라갔다. 그곳은 퍽 한적한 곳이었으나 그래도 알렌에게는 충분히 한적한 곳은 아니었다. 벽돌길은 비에 씻겨 깨끗했으며 대숲에는 칡덩굴이 보기 좋게 엉클어져 있었으나 오거진 숲이나 덩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잔디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가 좋군요. 방석같이 부드러우니 앉아요, 요시에. 요시에는 그의 말대로 그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그녀의 이마 위의 윤택 있는 머리는 땀에 젖어 보드라운 살갗 위에 늘어 서 있었다. 그 입술은 유난히 빨갰다. 알레는 요시에가 만들어 놓은 간격을 좀 가깝게 하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녀 가까이 몸을 옮겨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요시에! 요시에는 그 크고 맑은 눈의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요시에는 말했다. 미국, 그것은 이 순간 알렌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게 일본을 구경시켜 드렸어요. 요시에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캘리포니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집과 부모님이 계신 버지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양치는 모두 고향에 계신가요? 그녀는 알렌이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알렌 곁에서 몸을 비키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버지니아와 그의 가성에 대해서 묻는 말은 알렌을 멀리 밀어내는 것만 같았다. 난 정말 알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요시에는 간성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는 태도로 알렌은 말했다. 내 고향은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리치몬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우리 집이 있어. 리치몬드라고요? 리치몬드는 도쿄 같은 도시지요. 그러나 도쿄같이 크지는 못하고 버지니아주의 수도일 뿐이지요. 당신 집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레는 요시의 손을 내려다보고 그 손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요시의 작은 왼손에는 반지가 끼어 있지 않았다. 또 그녀는 어떤 종류의 보석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커다란 목조 건물로서 알레는 억양을 붙여 말했다. 커다란 6개 기둥이 있는 오래된 집. 집 주위에는 1000에이커 가량 되는 땅이 있는데 수풀과 언덕과 냇물 그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참 아름답겠네요. 문을 들었으면 넓은 대청이 있고 폭이 넓은 계단이 바로 지붕 밑까지 모든 방을 끼고 굽어 올라가 있지요. 당신 방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위층 왼쪽편 정면에. 난 미국에 있을 때 본 양탄자라든가 화폭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의자랑 다리가 달린 침대랑 그리고 또 테이블이랑 물론 모두 다리가 달려있지요. 당신의 가족은 어떻지요? 아버님과 어머니와 또 그리고요? 그리고는 나 이외엔 아무도 없지요. 그럼 외아들이시군요. 그렇소. 이 말을 듣자 요시의 표정은 엄숙해졌다. 그러시다면 당신은 아마 퍽 소중한 아들이시겠군요. 알레는 웃었다. 나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요시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어떻게 생기셨냔 말씀이에요. 아, 알았어. 우리 어머니로 말하면 퍽 예쁜 편이지요. 그러나 아주 강하신 분이지요. 여간 강하지가 않소. 아버님은요? 키가 크고 조용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이지요. 하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셨나요? 아버지는 변호사죠. 하지만 개업하고 있지는 않아요. 개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직껏
요시에는 이 말이 그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물론 그런 눈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냥한 대나무 숲 너머로 보이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벼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한 교토를 저 멀리 바라다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집으로 가야 해요. 요시에는 갑자기 말했다. 대학 시간이 끝날 때에 맞춰 나는 꼭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 말에 알레는 이날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잔디 위에 벌떡 팔을 베고 누웠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요시에. 요시에는 야릇한 그러나 확실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그런 표정으로 알렌을 바라보았다. 내 곁에 누워요, 요시에. 요시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붉어지고 있었다. 왜 못한다는 거요? 요시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알렌은 그녀의 아랫입술이 바르르 떠는 것과 그 입술을 꼭 깨무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요? 알렌은 다정하게 물었다. 조금은 두려워요. 요시에는 고백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요. 그래도 요시에는 고개를 흔들었다. 알렌은 지극히 친절한 어조로 물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요시에는 조그만 소리로 말하며 몸을 돌려 남자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크고 엄숙했다.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과연 자기는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단 말인가? 요시에가 방금 한 말은 알렌이 마음먹었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난 글쎄 굶주리고 있다고 할까요? 난 이곳에서 당신 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며칠 안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에요? 난 되돌아오겠소. 요시에는 빙그레 웃었다. 그럼 우린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따질 필요는 없게 되었군요. 요시에는 당돌할 만큼 갑자기 일어서서 자기를 멀거니 쳐다보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가볍게 춤추듯이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편 화를 내고 한편 재미나게 생각하며 알렌은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요시에는 내서 다름박질하여 그들이 마차 앞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알렌을 향하여 숨가쁘게 이렇게 말했다. 난 일본에 돌아온 이래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땐 늘 이렇게 뛰었지만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늙은 마부는 눈이 휘둥그레서 보았다. 마른 잠이 껴 세게 콧김을 내불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란 말이요? 알렌은 항의하듯이 물었다. 단지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낸 하루 말이에요. 알렌 케네디 씨. 요시에는 그수는 한 번도 알렌의 이름을 전부 불러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여러 번 만날 것을 약속이나 하는 듯 그 이름의 음절 하나하나를 힘있게 발음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요시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날은 이처럼 꿈결같은 즐거움 속에 끝이 났다. 요시에는 책들이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채 등나무 밑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늦은 탓으로 늙은 문지기 외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문제기는 학생들이 가고 난 뒤엔 늘 그러하듯이 조그마한 수위실에 앉아 졸고 있었고 대학군에는 조용했다. 문지기는 요시에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요시에는 알렌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잠깐 동안 거리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나는 다 보지 못했소. 알렌은 항의하는 듯 어소였다. 나는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나 나라는 꼭 가야 하는데.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갔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요시에는 시치미를 떼고 대꾸했다. 그건 당신 탓이요. 난 당신을 보았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요. 알레는 반은 농담처럼 반은 어류광 피는 태도로 요시에를 대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가 목적했던 것이 매우 강렬했으나 그 동기를 스스로 알아내고 싶어하고 있지 않다는데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예사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또한 그는 요시에가 미국의 거리에 가장 흔한 여자들을 흉내내고 있는 도쿄의 보통 일본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믿고 싶었다. 그는 요시에가 슬픔과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요시에는 사뭇 엄숙한 얼굴이었다. 당신은 내일 나하고 같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간절히 원하죠. 요시에는 알렌의 얼굴을 그냥 쳐다보았다. 나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어요.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수로 알겠소, 요시에? 만약 가게 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책을 들지 않고 이리로 오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요시에?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서로 두려운 욕구를 물리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처럼 악수도 하지 않고 헤어졌다. 요시에는 자기 자신의 요사스러움에 까무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마치 대학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소년덕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